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대방열림학원에서 간호관리학 강의를 하고 있는 오정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실전 모의고사를 진행을 할까 그러는데요. 여러분들이 책을 보시면 12회 모의고사로 정리되어 있는 걸 보실 겁니다. 자, 실제 실전 모의고사는 시험을 바로 앞두고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각 단원에 있는 중요한 개념들이 빠지지 않도록 되도록이면 넣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간호관리 시험에서 한두 문제, 두세 문제가 조금 어렵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도 한번 전반적으로 다뤄볼까 하면서 그런 문제도 넣어서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0분 정도 수업을 진행하면서 20문제를 풀어볼 거고요. 여러분들 지금 수업 시작 전에 유인물 받으셨죠? 그러면 우리가 기출 단원별 문제랑 조금 유인물이랑 다르다라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뭐 전반적인 가로놓기도 단원하고 조금 다르게 정리를 해서 이건 OX 문제로 만들기가 너무 애매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가로놓기로 또 그동안 여러분들이 기출이나 단원이라든가 기본 수업 시간에 다루었던 OX 문제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OX 문제로 정리를 해서 넣어놓은 거를 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 등을 완전 다지기, 그죠? 실수하지 않는 다지기 과정이 이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되는 부분, 이건 정말 제가 부탁드리는데, 틀린 부분은 다시 한번 정리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실전 모의고사 문제를 풀다 보면, 단원벌이라든가 기출문제 푸는 거하고 다르게, 생각보다 점수가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왜? 기출은 빼고 단원별 문제는 단순하게 나왔다고 보면 실전 모의고사는 조금 비틀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좀 더 꼬아놨다. 그렇기 때문에 더 어려울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주 낯선 문장 등을 또 한 번씩 넣어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좀 더 틀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막 좌절하시는 분까지 계시는데 그러실 필요는 없고요. 그런 문제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 문제는 또 반복해서 나오면 또 틀리거든요. 그래서 약한 부분은 반복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요. 자, 지금은 이제 마지막 정리 시간이죠. 그래서 아마 기본적인 내용은 다 정리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시험 볼 때까지 기운을 내서 마지막 총정리를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질문이 있으신 선생님들은 지금 실강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쉬는 시간에 저한테 물어보셔도 되고요. 실강에 참여하시고 계신, 인강에 참여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은 그 학원 카페, 네이버 카페에 오셔서 질문글을 올려주시면 최대한 댓글을 달고 노력을 하겠고, 카페가 아니더라도 인강 참여하신 선생님들은 학원 홈페이지에 질문방에 자료 올려주시면 제가 최대로 빠른 시간에 댓글을 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모의고사 1회 볼게요. 자, 기획의 종류죠. 그래서 전략적 기획, 전술적 기획, 운영적 기획이 있는데 이 세 가지 기획의 특성을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답은 몇 번일까요? 1번, 전략적 기획은 SWOT 등과 OT와 같은 기술을 활용해서 조직 환경에 대처한다. 자, SWOT가 뭐죠? 조직 내부의, 그 다음에 외부의 상황을 강점, 약점, 기회, 위협의 네 가지 관점에서 접근을 해서 조직의 전략을 분석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자, 어떤 기획이 더 가깝죠? 전략적 기획에 더 가깝죠. 그래서 전략적 기획에서는 SWOT 같은 분석 기술을 사용해서 환경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이 맞고요. 2번. 분석을 토대해서 최적 변화 전략을 수립하게 된다. 그러면 전술적 기획이 아닌 전략적 기획으로 보셔야 되겠죠. 외부와의 경쟁보다 부선의 경쟁을 전략적 기획이 외부의 경쟁보다 부선의 경쟁을 의미하게 보지는 않죠. 전략적 기획은 굉장히 광범위하고 조직의 생존을 결정하는 기획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직이 처한 환경 분석이 가장 중요하다잖아요. 그래서 전략적 기획은 외부와의 경쟁을 더 의미 있게 바라보게 되죠.
환경 변화에 대한 집중적인 분석을 하게 되는 기획은 전술이 아니고 전략적 기획이 더 환경 변화에 대한 집중적 분석을 하게 되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맞고요. 그럼 유인물 볼게요. 자, OX 문제가 아니네요. 기획의 종류를 아마 이제 답을 하라고 한 것 같아요. 그러면 1번. 위험하고 불확실한 환경에서 하는 기획. 그래서 위험을, 환경에서 주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설정